미국 증시에서 지금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의 걱정거리이기도 하죠. 지난해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급등하며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 금리 인상도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주식 매도세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가 물가 상승 시기에 강한 섹터 가운데 러셀 10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널리스트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종목을 섹터별로 주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시기에 리츠와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량 주식 매도로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페이 임원들에 대해서 남은 스톡 옵션을 취소하는 등 이사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회사 상장 직후 다수 임원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주식 매각에 가담한 신원근 전략총괄 부사장 역시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를 하거나 이사회 차원에서 후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연대는 또 카카오페이 정관상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이번 주식 매각 당사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취소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2021년 반기 기준 8명이 보유한 스톡 옵션은 이번에 44만 993주를 행사해 아직 115만 7412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HEDC 현대산업개발의 시가총액 3,200억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서 7개월 만에 광주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따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불감증을 넘어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광주시에 이르기까지 전 기관이 나서서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HDC 현산이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중단을 명령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화정동 현장뿐만이 아니라 광주 4개 구역 5건의 아파트 시공이 중단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자 모 회사인 LG화학뿐만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등 경쟁사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예상 시총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회사들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첫날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까 우려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의 주식을 선제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후 몸값이 올라갈수록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같은 경쟁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기준 SK온의 배터리 생산 가능 규모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절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70조 원에 상장해서 시총이 10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론적으로 비교하면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온 가치만 50조 원은 돼야 하는데 SK이노베이션 전체 시가총액이 불과 24조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후 게임 업종 대장주로 자리매김한 크래프톤이 올해 들어서 공매도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46만 원이던 크래프톤의 주가는 올 들어 단 하루도 상승하지 못한 채 이달 4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며 20.7%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매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크래프톤의 주가를 눌렀는데요. 11일 하루 크래프톤의 주식의 총 거래량이 39만여 주였는데 이 가운데 14.85%에 달하는 약 5만 8천 주가 공매도 매물이었습니다. 올 들어 7거래일간 크래프톤의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매물 비중은 6위를 제외하고 적게는 13.56%에서 많게는 16.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잔액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크래프톤 공매도 잔액, 즉 공매도 매물 출회 후 청산되지 않은 매물의 규모는 6,306억 원으로 7일 시가 총액의 3.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ABL 바이오가 다국적 제약업체 사피노에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기술을 넘기고 최대 1조 2,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우선 계약금으로 900억 원을 받고 올해 안에 단기 기술료로 약 540억 원을 더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물질은 ABL 301의 임상 개발 진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술료 총액은 약 1조 1,820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산오피는 ABL 301의 전 세계 시장에서의 개발 및 상업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ABL 301의 남은 전임상 연구와 임상 일상은 ABL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이후 임상 시험부터 상업화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ABL 301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기술을 적용해서 파킨슨 발병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의 축적을 억제하는 항체를 뇌 안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반등을 했는데 일단 그중에서도 이제 국내적으로 최근에 이제 NF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에서 NFT 상품을 이제 알리바바를 비롯한 텐센트 같은 이제 큰 회사에서 출시를 한 후에 뭐 수초 만에 완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의 뭐 거래 자체가 좀 불가한에도 불구하고 NFT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비주얼 아트, 뭐 웹툰, 메타버스 이런 것들의 적용이 지금 확대 중인데 NFT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NFT 확장성은 좀 무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주로 게임이나 게임 산업이라든지 뭐 아트 영역에서 비주얼 아트 영역이라든지 뭐 미술품 영역에서 좀 가장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이제 NFT 긴급 진단 간담회라고 해서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이제 극대화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작년 연말쯤 하반기에 이제 NFT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한번 1차 상승을 좀 한 후에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 뭐 게임 업종에서는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같은 회사가 있겠고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옥션 같은 이제 미술품 경매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서울옥션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술품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활성화되고 있고 성장세가 있다라면 성장세에 올라타고 있다는 부분은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세계와 미술품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협력했다라고 하면서 신세계에서 뭐 지분 투자를 좀 일부 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신세계 리스크가 좀 반영되면서 최근에 조금 더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NFT 관련된 미술품 NFT 사업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홍콩이 주로 이제 아시아의 경매 시장을 주로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아마 서울에서 아시아 시장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가 서울로 바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프리즈 아트페어라는 이제 그
주로 이제 행사가 2022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또 하나 호재는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이제 작년 11월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미술품 양도 차익이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사업 소득으로 분류됐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세금적인 효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그 고가 미술품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27,000원 부근 정도면 뭐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0원,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NFT 관련주로 서울 옥션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0,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